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종입니다. 예전에는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당연하게 포경수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포경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부터 아가를 괴롭힌다는 말까지 너무나 많은 말들이 나오면서 부모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의학적인 면에서도 몇번 왔다 갔다 하던 끝에 이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났지만 이게 의학적인 측면으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이 포경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보를 들어보시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경술은 남자아이 성기 끝을 싸고 있는 포피라는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과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외국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수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주로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포경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감염이 적게 걸리고, 성기암의 발생도 조금 줄어들고, 성병과 에이즈라 불리는 HIV라는 감염도 줄고, 나중에 부인의 자궁경부암의 발생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의학적인 효과가 아주 크다면 당연히 무조건 하라고 하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의학적 이득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포경수술을 하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이제는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수술의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수술 그 자체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 포경수술을 할 것인가는 의학적인 면 외에 간섭적인 면도 고려해야 됩니다. 문화라는 거죠. 포경수술을 남들이 다 하면 우리 아이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동안 신생아들에게 포경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신생아 포경수술을 한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신생아 시기에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 역시 신생아 시기에 아이들에게 포경수술을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습은 포경수술이 당연한 나라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포경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피가 너무 조여서 소변을 잘 보지 못하거나 포피에 염증이 자꾸 생기거나 포피가 젖혔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아서 성기가 조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포경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경 때문에 여러 감염이 잘 걸리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으면 신생아 시기에 포경수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론 포경수술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기에 외관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외관상의 문제를 수술로 해결할 때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의사가 해주지 않을 겁니다. 포경수술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넣어서 부모님들과 의사 선생님께서 상의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만일 수술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생아 시기에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태어난 지 수일 이내에 병원에 있을 때 시행하면 됩니다. 이제는 어린 아가들도 포경수술할 때 통증을 느끼고 힘들어한다는 것이 밝혀져서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술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수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회복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이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한동안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포경수술을 아는 의사들이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많이 해봐서 할줄 아는데 지금 젊은 분들 중에서는 포경수술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경수술할 때는 외과 의사나 비뇨기과 의사 이런 외과 쪽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생아 시기에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초등학교 마칠 때쯤이나 중학교 다니는 시기에
통영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수술들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수술이 아니고, 수술 때 많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외래에서 수술하고 입원하지 않고 집으로 갈수 있습니다. 만일 통영 수술을 할 거라고 결정을 했다면 신생아 시기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반드시 해야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